기상영담의 오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2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1호경마 부산 오경주입니다. 4번 쿨가이에 9번 골든벼락이 객기지로 가는데 제가 객기지 마보는 10번도 안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9번마 골든벼락은 뽑고 가겠습니다. 승분전 맞아서 장거리 도전 시원하게 한번 뽑고 배팅에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이게 모래마법 달달후달달 하다가 자 김혜선이 오늘 우리한테 한 구라 해줬죠. 자 요번 경기 두 구라째 6번마 판타스틱 로드가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 쌍복식 3번 6번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한번 쏘모 치고죠. 쏘모 치고 이거 예전 능력이면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쌍복식 3번 6번 쌍복식 3번 6번 한가운데 돋보이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6번 판타스틱 로드 아직까지는 4위권입니다. 3번 쏘모 치고와 2위권 접전 속에 한가운데 6번 판타스틱 로드 3번 6번 5번 3번 소머치고와 6번 판타스틱 로드 5번 스카이버스 부산 경남의 4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호 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어떤 놈이 배당을 터뜨릴까? 자 저는 노리는 마필이 우리가 5월 8일날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먹었죠. 바로 모진호로 바뀐 8번마 선셋 멜로디인데요. 자, 외곽에서 자리 잘 잡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백판인데,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8번, 선셋 멜로디. 자, 요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4번, 워리어 크레스, 5번 마벨 드리머 자 쌍복식 8대가리에 4번 5번 자 쌍복식 8대가리에 4번 5번 손두는 8번 선셋 멜로디 안쪽에 5번 마벨 드리머가 2위 8번 선셋 멜로디는 단독 선두 8번 5번 4번 8번 선셋 멜로디와 5번 마벨 드리머 4번 워리어 클래스 3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40초였습니다. 경주를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과평 6경주입니다. 6경주 초반에 신발 샌드위치가 되면서도 날라왔던 10번마 A1스타 40호조에서 지금 김동철이네로 왔죠. 10번마 A1스타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자 주력 현방은요. 자 임다빈이가 기승을 한 9번마 터프가이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10번 9번 9번마 터프가이가 결승선 직선으로 1마신까지 달아나면서 9번마 터프가이 단독 선두에 바깥쪽 10번마 A1스타가 빠르게 결승선 직선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거리차 이제 2마신 1마신까지 좁혀집니다만 9번마 터프가이 2위는 10번마 A1스타 3위는 7번마 리멤버웬 모습 보이면서